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기도했던 둘째 날 저녁 집회. 박성민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령에 사로잡혀 승리할 앞으로의 삶이 기대됩니다. 함께 모여 외쳤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이 민족과 열방에 드높여지길 꿈꿨던 수련회의 마지막 밤도 저물어갑니다. 힘이 별로 안 났는데 뒤에서 순원들이 아멘 아멘 소리를 크게 해줘서 너무 신이 났습니다. 아들하고 마지막 여름 수련회를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뛰는 게 너무나도 신나가지고 너무나 즐거운 여름 수련회 같습니다. 맞아요. 여름 수련회 처음 오게 되어서 정말 설레고 떨렸는데요. 기대했던 이상으로 너무 은혜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이 팡팡! 지금 이곳에는 전국에서 모일 500여 명의 새 친구들을 위한 이벤트가 한창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새 친구들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처음으로 여름 수련회에 왔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듬뿍 받아가서 너무 행복해요. 새 친구만 재밌는 것 같아요. 반지도 생각보다 멋있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으쌰 으쌰! 영성은 건강한 체력에서 나온다고! 땀 흘리며 즐기는 특별활동으로 수련회 재미도 업! 업! 다시 여름 바닷가 신나게 물놀이하며 더욱 끈끈해지는 우리 지구. 수련회에서 행복한 추억이 또 하나 쌓여갑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면 그 은혜는 두 배. 은혜로운 국내 단기 선교 현장으로 가볼까요? 저희가 계획한 것과 또 저희의 예상보다 더 위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후에 진행될 유튜브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으로 전주찍에 파이팅! 나도 한마디 하려고 3년 동안 기다렸다. 여수 짱 재밌다. 같이 갈래? 순장 순어 모두 강주연을 사랑해. 강주찍음 파이팅! 순장님들 순원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러빙갓 러빙파이팅! 수련회장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펄 미션 투 미션. 출국 심사부터 해외 의상 체험까지 선교 박람회 부스에서 다양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보세요. 선교에 대해서 도전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여러분 결정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누리셨나요? 네! 이제 다시 돌아갈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며 마무리해볼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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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안녕! 순장님, 그러지 마세요. 같이 오오오 너 해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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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장님. 이랬던 내가 순장이 되어 여름 수련회에 왔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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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순원 주세요! 같이 오오오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